아, 힘 들어가서 예. 여기 이제 다 끝에 불러 내렸고 예. 아, 서크 두 개인데요. 근데 서시 있어요. 서시 있어요. 야! 예, 이게 정말 좋은 플레이네요. 예. 일제히 바로 드론이 스포닝 풀 깨지면 안 됩니다. 예. 하이브 이후의 스포닝 풀은 병력 생산의 핵심이에요. 하이 지금은 스포닝 풀 깨지면 안 되는데요. 예. 깨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 셔틀은 물론 잡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득을 너무 많이 받고 자 내려오세요. 여기로 꽉 쥐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조합된 병력입니다. 진짜 조합이 잘 된 병력이라서 공병력 업그레이드 바로 받아야 있고 예. 힘도 셉니다. 진짜 힘의 길다리기만 길리는데요. 한번에 쫙 길리는데요. 예. 다섯이 진짜 의외의 타이밍이 들어왔었던 병력에 피해 입고 그러면서 이렇게 센터 지역을 내줘버린 거. 예. 포스터가 출발이었는데 결국 견제 한번 당하고 내줘버린 거. 예, 어쨌든 권세훈 예. 선수는 지금 뭐 완전히 병력 전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난점 만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예. 될지 몰라요. 예. 뭐 스포링풀 깨지고 이러면서 병력 생산, 뭐 병력 종료 차질은 좀 있을지는 몰라도 아, 여하튼 여기서 버텨내고 드랍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서 중립 확장 이제 한 군데 먹으면은 권세훈도 하이브기 때문에 아, 물론 아주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그걸 예. 다 하기가 쉽지 아, 않아요. 많아요. 많아요. 잘 예. 싸우고 있어요. 예. 잘 자, 싸우고 있어요. 히드라가 잘 싸우고 있어요. 조합은 깨졌습니다. 조합은 깨졌어요. 예. 예. 허영무는 지금 남아있는 병력으로 멀티 쪽 한번 견제하면서 다시 병력 조합 다시 해야 됩니다. 병력 조합. 자, 일부 예. 살아있는 병력이 앞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허영무가 5시 쪽 어쨌든 들어가는 판단은 예, 나쁜 판단이 아니네요. 어쨌든 이쪽에 시선 한번 예. 끄는 동안 다른 뭔가를 아, 하겠다는 좋아요. 거. 예. 말은 좋아요. 좋아요. 예. 잔여 병력이 간 거거든요. 센터에서 잔여 병력이 돌아갔고 지금 이 병력이 아프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병력이 돌아왔는데 신경의 모습. 아, 예. 바로. 네. 야, 내릴 곳이 마땅치 않습니까? 스포닝 풀 깨진 순간 좀 센터 지역 센터 싸움에서 예. 반응이 들라요. 예, 그런 때라라는 뜻 같은데요. 예, 그냥 예, 예, 예. 예. 순조롭게 일하지 말아라. 그대로 타고 있긴 한가요? 근데 데리려면 겁을 시위성 플레이 아닌가요? 그만 주는 글쎄요? 건가요? 예. 빈 건가요? 네. 네. 계속 지금 병력 자신이 병력 조합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내릴만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내리세요. 야, 이거 14. 속이는 플레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허영무 선수, 자 권선 선수가 그 힘을 집중하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계속 제가 그 기사이지 보세요. 예, 보세요. 또 모았습니다. 병력을 또 모았어요. 그렇죠, 잘 모았어요. 와, 예, 아까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만큼. 지금 병력을 잘 모았고 잘 모았습니다. 네, 권세훈 선수가 스포니풀 깨지고 한번 흔들린 와중에 센터 싸움을 이긴 건 정말 좋은 전투 결과였습니다만 예. 이후에 잔여 병력에 의해서 시선 끌리고 한번 또 흔들렸어요. 예. 권세훈 좀 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잔여 병력에 의해서 흔들리지만 않았으니 이제 드랍! 이 드랍이 조금 더 일찍 더 조금 더 파워풀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어쨌든 병력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뭐 러커가 반러프 때문에 이게 있죠. 게이트웨이 지역은 접수할 수 있겠네요. 예. 아 근데 러커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러커가 예. 없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예, 여기서 지금 프로토스 병력이 이쪽에서 빼지 않으면서 중립 확장 안 내주려고 그런 거고. 아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잔여 병력에 흔들리지 않았으면은 게이트웨이 절반 이상은 깼을 겁니다. 병력 센터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프로토스 병력은 본진에서 수비를 했었을 거예요. 네. 자 정리됐죠 본진이. 예. 돌아갑니다. 쓸쓸히 돌아갑니다. 러커가 한 4마리 정도만 있었어도 시간 더 오래 끌었을 겁니다. 질질 끌었을 겁니다. 분명히 허영무 선수에게 많은 컨트롤을 요구했을 거고 그러는 동안 어떤 재정비가 이루어졌을지 모르거든요. 예. 아, 업그레이드가 공상방이요. 저그 업그레이드가 뒤쳐져 있어요. 네. 그리고 허영무 선수 지금은 다시 좀 힘을 제대로 한번 모아서 6시 지역 그다음에 상대방의 그 주요 병력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힘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견제 잘했거든요, 여지껏. 자, 한번 더 갑니까? 예. 지금은 허영무 선수가 좋네요. 확실히 예. 좋네요. 지금 예. 12시 지역에 확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저 상황 자체가 지금 포토스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적의 알 수 없는 뚝심, 진짜 끝도 없는 생산 저들이 뭐니 이런 것들이 무섭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기본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자, 네, 이거 유닛 업그레이드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예, 리버가 살아있고 셔틀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 자 플레이가 맞아도 쭉 이어봅시다. 예, 플레이가 맞아도 리버는 리버거든요. 예, 자 예, 6시네요. 6시 예, 네. 무방비입니다. 예. 그럼 12시로 가야죠. 12시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2시? 12시 못 가면? 아, 지키러 오는데요. 12시도 안 가고. 네, 12시 나오는 명도 상관없겠다. 12시 가면 5시 간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이거 이만큼 살아있는데. 예. 혼자 있는데. 자, 어려움. 네, 어. 예. 마지막 이거 들어오는 거. 예. 플레이그는 잘 뚫어서 잘 버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껍질을. 예. 이 정도 결과밖에 못 나옵니다. 예. 잡아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일까요? 괜히 조금, 상대방의 병력적으로 들이받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차라리 12시 쪽을 노리는 편이 여기요. 6시는 어차피 못 지키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병력 조합이 잘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12시를 깨고 그 이후에 싸움을 생각하는 편이 좀 낫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은, 어쨌든 플레이그가 히드라와 함께 큰 위력을 발휘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 좋아요. 신경 못 쓰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 때리는 게 아니라 서서 때리거든요. 12시 지역을 가면 또 5시 지역을 간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예, 그 타이밍에서 이제 6시를 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또 흔들어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네요. 해처리 1점 차 들어갑니다. 리버가 2리버, 셔틀 살아있고, 질렁내리러 빠져나가는 예, 셔틀. 딱 못 깨기는 했는데, 여하튼 네. 들어와서 또 병력 안쪽으로 들여보냈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가 자원력 바탕으로 병력 조합 또 해냈습니다. 많아요. 예. 그것도 업그레이드 잘 돼 있고. 만약에 지금 저글링이 3-3업이고, 12시 지역 견제가 다크섬 저글링을 통해서 한 번만 들어갔어도 네. 그래도 아, 좀 힘듭니다만 권수현 선수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지금은 예, 1-1업밖에 안 되고 저글링이 포인트인데 저글링이 1-1업밖에 안 되고 플레이가 정말 잘 활용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 좀 이스키하는 잘 살려냈고요. 예. 네, 센터에서 싸울 때 이제 프로토스가 지금 타이밍에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플레이거든요. 아, 이 조대지형이 약간 예, 꼬여있어서, 예, 러커, 걸어내는 선수가 저번에 잘못 걸어된 거고요. 예, 이 조합은 움직이지 않아도 강합니다. 멀리 있는 거는 스톰으로, 그리고, 아, 뭐, 스톰과 드라군으로, 그리고 가까이 들어오는 것은 리버로, 이렇게 조합하는 이런 병력인데, 12시를 빼놓고 지금 싸움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12시를 아까 가서 깨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운 거죠. 그렇다면 권선 선수 6시를 먹든지. 네. 힘이. 6시는 프로토스가 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이쪽 깨졌어요. 소수 미네랄만 남아있지만 어쨌든 깨졌고. 이쪽 지역만 건재하다는 얘기인데 허영무는 건재한 멀티가 기본됩니다. 네. 예. 지상병력으로 전혀 밀리지 않을 구도가 되면 셔틀 하나 빠져나가면서 5시 견제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12시를 전혀 지금 견제 못하고 있다는 것은 권선 선수에게는 진짜 자, 악재입니다. 악재. 공상방섬의 실비력을 남부럽지 않게 아주 조합이, 든든한 병력 갖추고 있는 허영무 선수. 조합이 깨지질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럿 드래곤 하이템프로 아칸 리버 예. 셔틀. 예. 게다가 질럿까지 보강하고 말이죠. 예, 허영모 선수가 권수현 선수에게 지지를 받아내고 성공합니다. 허영모 선수의 정말 이곳 빛나는군요. 허영모 선수의 가장 잘한 경기 운영이 뭐냐면요. 견제와 한방이 적절했다는 겁니다. 김태용 선수처럼 견제 하다가 상대방이